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놀러 가서 사갖고 온게 있는데, 이름이 SARSI 살시라고 적혀있네요. 살시 루트비어라고 적혀있습니다. 루트비어가 뭐지? 모르겠어요. 대충 보리의 뿌리인가? 잘 모르겠어요. 여태까지 루트비어라는 거몇 번씩 봤는데, 음료수에서 해외 나가니까 구글 번역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그냥 먹고는 으아 하고 그랬는데, 이거는 제가 오 맛을 보니까 보통 맛이 아니거든. 저번에 먹었던 루트비어하고는 좀 맛이 좀 연하면서도 약인 줄 알았어. 파스 냄새가 나요. 파스 냄새. 뭔가 여기다가 이 농약을 넣었나? 파스. 그렇지 않고 이게 캔을 땄는데, 제가. 파스. 발효는 파스 있잖아요, 몸에. 바로 그 냄새,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. 몸에 바로 파스를 갖다 마시고 있네요. 근데 여기 보니까 코카콜라 컴퍼니라고 적혀 있어요. 와,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이런 걸 만들었네요. 이게 필리핀 제품입니다. 그렇다는 거는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. 혹시나.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마 다들 먹고는 이게 뭐야? 그러면서 안 마실 것 같긴 한데, 어쨌든, 살시라는 제품. 좀 에너지 보충하려고 냉장고에 열어서 먹었다가 그냥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상한 거막 사갖고 음료수 냉장고에 몇개 없어요. 이게 마지막 하나였는데 먹어볼까. 어휴, 먹고 나면 그 파스 콜라 같은데, 색깔은 콜라 같은데, 디자인도 뭔가 펩시 같잖아요? 근데 왜 맛이, 아유, 목에 잠깐 걸렸네. 맛이 참, 진짜 유상합니다. 진짜 유상해요. 그래도 끝까지 한번 먹어보려고. 내가 진짜 이거 어디서 사왔지? 기억도 잘안 나요. 어디서 사왔다? 보라카이에서 사왔나? 어디선가 사왔어요. 근데 진짜 맛이 막, 진짜. 여러분들도 동남아시아에 갈때꼭 한번 사 먹어보세요. 계속 먹으니까 조금 적응 됩니다. 드디어 다 먹었네요. 진짜 이상해. 진짜 루트비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진짜 다 맛이 이상해요. 그 중에서도 이거는 향기가 완전히 다른 거는 그래도 이런 향기가 아닌데, 와, 이거는 무슨 파스를 먹는 것 같아 진짜. 와, 이런 무슨 의약품을 먹는 것 같아 진짜. 막
몸에 바르는 바로 그 파스 맛을, 미치겠네, 진짜. 그러면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 짜잔.